예, 안녕하십니까. 고종현입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간, 예, 자리했는데요. 아, 오늘 시장이 약간 좀 오전장에 힘을 좀 내다가 장중 좀 지루한 움직임을 보이고 후반에 윗꼬리를 좀 달아주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뭐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시장이 변동성이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기준 잡기가 참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오늘 그 기본적인 시장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종목군들의 펀더멘탈에 대한 기본적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해볼 겁니다. 전에 앞서서 오늘도 소영 씨 나와주셨는데 소영 씨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리츠매외 학생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정현 전문가님. 네네. 많이, 오늘도 많이 가르쳐 주세요. 오늘은 지난주에는 참 힘 넘치시더니 오늘 좀 왜 이렇게 밝으세요? 아, 제가 그동안 너무 어둡게 방송했어요. 아, 그러신가요? 예. 많은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좀 어둡게 하니? 근데 원래 그 예. 예능 프로그램에서 조금 조용한 컨셉 아니신가요? 저요? 이게 실례죠? 아니에요. 예. 조용한 게 아니라 제가 네. 말한 게 다 편집이 돼서 아, 그래요? 사람들은 조용한 줄 아는데 굉장히 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다 방송의 부적격이라 예. 편집이 많이 돼서 오늘 예. 우리 이 서울경제TV 이 예. 프로그램 리시메 9회말 투하우 프로그램은 생방송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절제하잖아요. 생방송에서. 예. 네. 웃기질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청자 여러분이 참여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 소개시켜 주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아, 도와줘요 리치맵 종목 상담 코너인데요. 문자와 전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31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무료 문자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고종현 전문가가 어떠한 분인지 네,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함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 저위험 고수익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친다. 고종현 전문가의 멘토링, 곧 공개됩니다. 예. 일단은 뭐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 잠깐 복습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강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시장이나 종목의 펀더멘탈을 좀 볼 수 있는 내면, 그러니까 종목 안에 내면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오늘 강의 본강의를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이제 기술적 분석의 개념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 수영 씨 혹시 뭐 기억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이 화면 보지 마시고요. 네, 뭐 많이 기억나죠. 예. 패턴. 네, 그렇죠. 그죠? 뭐 예. 추세. 아, 그렇죠. 예. 패턴 안에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예. 쌍바닥? 그렇죠. 이중바닥. 네네, 이중바닥. 예. 네, 이중바닥. 네. 저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는 그냥 그 쌍시옥 발음을 그냥 해요. 네. 아, 예. 아, 그게 그렇게 없지 않은데. 예. 이중바닥이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이중바닥이요. 네. 네. 맞아요. 뭔가 쌍시옷은 좀 억양이, 그렇죠? 예. 예. 약간 좀 없어 보이죠? 그렇죠. 이중바닥, 예. 그런 게 낫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차트의 요소, 그렇죠? 차트의 요소라는 것하고 주지표와 보조지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시청자분들도 이제 흔히 보시는 차트가 이겁니다. 캔들 차트인데요. 일본식 캔들 차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안에 뭐 이동평균선도 있고 캔들도 있고 밑에 거래량도 있고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조지표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청자분들 보시는 차트는 상당히 좀 기본적인 기본 차트입니다. 예, 다른 뭐 보조지표들은 이평선밖에 없는 예 기본 차트인데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파란색과 빨간색, 예, 이것을 이제 캔들이라고 하는데 시세의 진폭 변동을 해석할 수 있는 주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이 이제 거래량, 예,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만났을 때 거래가 성사되고 그것을 이제 수치로 예, 표현해 준게 이제 거래량 주지표 중에 하나. 그래서 주지표는 두 개예요.
이동평균선까지 주지표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보조지표입니다. 시세의 변동에 따라서 후행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주지표는 이제 두 가지이고 이동평균선과 뭐 지난 시간에도 이제 보여드렸던 것이 여러 가지 이제 보조지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밑에 보시면 제가 하나씩 그냥 예, 아무거나 그 좀 표시를 해보면요. 이 밑에 보시면 이것도 이제 이동 그 보조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보조지표 중에 하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기본적인 게 소영 씨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보조지표 종류가 뭐였죠? 네? MACD. MACD. 그렇죠? 네. 그리고 스토캐스틱. 스토캐스틱. 그렇죠? 볼린저 밴드. 예, 이격도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지표 같은 경우는 수십 가지예요. 수십 가지가 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TV에 어떤 그 뭐 시장을 해석하거나 종목을 해석할 때 밑에 이제 보조지표가 깔려 있으면 저것이 참 신뢰도가 높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소영 씨가 지금 얘기한 MACD라는 보조지표와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는 보조지표입니다. 근데 그 보조지표라는 것도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렸던 것이 보조지표는 보조지표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는 말 그대로 보조하는 겁니다. 주지표를 보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캔들, 시세의 변동진폭과 거래량의 신호가 들어오고 시그널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 뒤따라서 후행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조지표 안에서 이제 보조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네. 보조지표라는 것은 주지표가 먼저 움직이고 나서 뒤따라서 후행적으로 시그널을 읽을 수 있는 것이 보조지표다라는 것이었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결국에는 주지표 없이는 보조지표의 움직임도 없기 때문에 보조지표를 먼저 그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보조지표를 지금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주지표죠. 주지표를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보조지표를 참고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보조지표라는 걸 왜 그렇다라고 하면 보조지표라는 걸 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냐, 해석을 해야 되냐. 주지표로 인해서도 충분히 이제 시세의 방향성과 현재의 상황을 판단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이라는 걸 더해가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보조지표를 하나씩 끼워 넣으면서 넣다 뺐다 하면서 가능성, 확률을 높여가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좀 해봤었고요. 네, 보조지표 하니까요. 네. 보조 웨이터가 생각이 납니다. 보조 웨이터요. 네. 예전에 네. 그 나이트 갔더니 웨이터가 설렁탕이에요. 네. 보조 웨이터가 다대기. 네. 생각이 나네요. 설렁탕 안에 다대기 네. 그런 거군요. 네. 보조지표랑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이제 보조를 한다. 말 그대로 이제 주인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조가 따로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차트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지표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보조도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청자분들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캔들이나 거래량을 모른 상태에서 보조지표만 몇 개 가지고 여기서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해서 매수 또는 매도 이런 결정을 하시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는 주지표를 읽고 나서 보조지표로 확률을 더해가는 게 이론적으로나 실전적으로나 정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 기술적 분석의 개념을 좀 익혀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패턴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패턴이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가 있다. 앞에서도 이제 그 쌍바닥, 이중바닥에 대해서 얘기를 했듯이 그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정리를 해드렸던 것이 시세라는 것은요. 방향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패턴이라는 것은 방향성은 세 가지인데 상승과 하락과 횡보가 있습니다. 근데 패턴이라는 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이나 시장을 패턴을 갖다 댈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횡보이기 때문에 패턴이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의 방향성에만 패턴이라는 것을 갖다 붙이면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정리를 해드렸던 것이 추세 안에 패턴이라는 게 모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바닥 형태도 마찬가지고 다중바닥 형태도 마찬가지고 이중천정형도 마찬가지고 다중천정형도 마찬가지고요. 외고점과 외저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상승을 그려가는 상승 추세 형태. 그렇죠? 상승 추세 형태와 상승의 기조가 무너졌을 때 하락으로 이제 그 기조가 추세가 변했을 때 이 구간 안에서 역회된 숄더도 나오고 머리와 양쪽 어깨
이렇게 된 숄더도 나오고 이쪽에 이중 바닥 형태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중 바닥,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올라오고 나서 고가권에서 이중 바닥 만든 거잖아요. 예, 이걸 이제 뒤집어서 생각을 하시면 이중 천전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상승부터 시작을 했지만 하락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추세가 나오게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상승, 이렇게 하락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역해 된 숄더가 나오는 거고요. 이쪽에서는 이중 천전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 같은 경우는 제가 시간을 내서 예, 다음 강의 때 자세하게 좀 풀어드릴 겁니다. 아무튼 이 추세라는 것 안에 패턴이나 종류가 모두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꼭 이중 바다가 무슨 바닷가 천정형 말고도 뭐 깃발 형태도 있고요. 그쵸? 뭐 펜던트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그런 패턴들을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구간, 이 추세 안에 모두 어떤 패턴이든 다 들어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세와 거래량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요. 소영 씨. 네. 방금 전에 우리 차트 봤잖아요. 예. 캔들의 시세 진폭이 더 중요합니까? 거래량이 더 중요합니까? 거래량이 중요하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했었죠. 예. 그러니까 시세의 진폭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가격의 변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거래를 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수반되고 있다가 아니고 거래가 수반되면서 가격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행되는 게 거래량이라는 지표예요. 거래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주 주식의 본질적으로 가장 원초적인 움직임을 나타내 주는 게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자세하게 좀 들어가게 되면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자세하게 좀 들어가게 되면 거래량에 대해서 또 약간 좀 심화된 내용들도 좀할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2월, 5월달부터, 4월달부터죠. 4월달부터 이제 그 2부 시간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뤘기 때문에 약간 이제 기본이나, 아니,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뤘기 때문에 약간 좀 심화된 내용들, 예, 이후에 좀 다룰 거고요. 오늘은 이제 본강입니다. 예, 본강인데 기본적 분석에 대한 개념을 잡고 가자. 예, 근데 이게 아주 기초적인 것은 또 아니에요, 시청자분들. 기본적인 내용은 사실상 이제 그 재무제표를 보고, 모멘텀을 해석하고, 그렇죠? 시장 안의 종목군들, 결국에는 어떤 이그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가치 분석을 통해서 어떤 시기에 시장과 종목을 어떤 종목을 다룰 것인가, 예, 그런 내용들을 좀 분석해 나가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그 숫자 계산을 하는 겁니다. 숫자 계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 분석 안에서도 패턴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잡고 가도록 할 거예요. 근데 아주 기초적인 것도 아니고 오늘 이 시간을 좀잘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예, 그 재무제표라는 거 예, 별거 아닙니다. 실제로 뭐 시청자분들이 뭐 회기를 보시는 분들이나 예, 정말 뭐그 재무제표 안에 미세한 부분들까지 하나하나씩 집어가면서 이 기업의 리스크나 성장성이나 뭐 그런 부분들을 모멘텀, 내재된 모멘텀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는 기본적인 내용들만 한뭐 종목당 많아봤자 정말 자세히 분석한다라고 해봤자 1시간 정도예요. 1시간 정도. 그러니까 가볍게 분석을 하는 거죠. 아주 디테일하게가 아니라 가볍게 이제 주식 투자를 목적으로만 어떤 종목, 기업을 분석한다라고 할 때는 봐주시고 추세를 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이제 봐드릴게요. 재무제표의 해석인데요. 예, 재무제표의 해석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HTS를 좀 많이 활용을 하실 겁니다. HTS를 좀 보시면 제가 지금 쓰는 게 K증권사의 HTS인데요. 근데 보통 모든 증권사 안에 이런 화면들 보셨을 거예요. 예, 그 HTS 안에 이제 FN 가이드라고 해서 예, 그 재무제표로 볼수 있는 그 정보란이 항상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모든 증권사에서 거의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지금 보시면 앞에서 이제 시제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영위 사업 부분하고 이익 대비 주가의 위치 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골랐을 때 또는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을 때 얘가 지금 뭘 하는 애인지 그건 좀 봐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앞에서 보셨듯이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그대로 나와요. 수용 씨도 이 화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예. 예. 기본적 분석은 좀 해보셨나요? 근데 제가 이게 질문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요. 예. 기본적 분석, 뭐 제가 정확히는 잘 못하죠. 근데 그렇죠. 그냥 예. 정말 기본적인 것만 보고 있습니다. PER, PBR, ROE, 아, 네. ROA. 예.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기술적 분석에 여러 가지 보조지표가 있듯이 네. 그것도 이제 보조지표예요. 예. 재무제표 안에 아. 보조지표인데 뭐 시청자분들도 PER이나 PBR은 좀 익숙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뭐 이 네. 정도로만 이제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예. 이 화면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예, 네. 보통 종목을 발굴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발굴을 하신다라는 게 뭐 내가 직접 그 발굴을 하거나 네. 누구한테 듣거나라고 했을 때 관심을 갖게 되고 예. 얘가 뭘 하는 앤지라는 궁금증을 좀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솔직히. 솔직히 있죠. 네. 어떤 경우죠? 기업 안 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무나 솔깃한 얘기를 하면 네네. 빨리 사고 싶지 그 기업이 뭐 PR이 어떻고 영업이익이 이런 거 생각 안 하죠. 뭐 그러니까 얼마까지 간다더라. 예, 그럼 바로 네. 사죠. 기업 뭐 지금 주가만 하긴 컴퓨터를 하고요. 파는지 뭘 몰라요. 무슨 제약회사인지 그냥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근데도 이제 궁금하실 때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궁금할 때 있죠. 그 어떻게 보통 어떻게 파악하세요? 그러면 얘가 내가 지금 A라는 종목이 정말 좋아 보여요. 네. 그냥 어떤 식으로든 차트를 보는데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얘가 뭘 하는 애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기업이 얘, 이 회사는 언제 만들었으며 네. 네, 대주주가 몇 퍼센트를 갖고 있는지 그거 좋죠. 예, 대주주가 네. 10%인지 50% 이상인지 네. 이런 거 보고 네. 그다음에 그걸 보죠. 공시를 혹시 빚이 많은지 신주사채 인수권이 있는지 그쵸. 그런 것도 네.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EPS, PBR 네. 그러니까 EPS, PBR 얘기 말씀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네. 딱 그 시청자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만약에 이제 지금 EPS, PBR 전에 대영 씨가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에 공감을 좀 사신 분들은 대형사들을 거래할 때는 아무래도 뭐 신주 인수권 부사채나 뭐 그런 부분들은 영향이 거의 없다 보니까 잘 안 네.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주주 지분에 대한 것도 특별한 오버행 이슈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큰 관심이 없죠, 실제로. 근데 코스닥 그렇죠. 종목들은 코스닥 종목군들 예. 같은 경우는 철저히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예전에 대주주가 예. 5% 있는 회사도 봤어요. 아직도 그런 회사들은 많아요. 예, 예. 제가 투자 많이 했거든요. 5%. 아, 그러세요? 예. 그럼 5% 룰이라는 건 아시죠? 예? 5% 룰이라는 건 아시죠? 보유지,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그렇죠. 5% 주스. 이상 되면 예. 공시로 알려줘야 되죠. 그렇죠. 예. 예. 아무튼 뭐, 그, 최근에 이제 코스닥 동전주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 네. 예. 그 종목군들 보면, 뭐. 어떤 게 올라와요, 요즘? 그러니까 상당히 좀 부실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네. 시청자분들에게는 지금 이 방송 시간을 통해서 노출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 종목군들의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 사실 안 봐도 뻔해요. 안 봐도 뻔한데 굳이 열어보게 되면 대주주 지분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주요 지분율이 해봤자 10%도 안 되는. 그렇죠. 합치고 해도 한 2년 적자 전환 뭐 이런 네. 거 적자. 그러니까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내가 어떤 한 상장 기업의 최대 주주예요. 네. 근데 내가 50%를 가지고 있는 것하고. 네. 최대 주주인데도 5%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라는 게 덜 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그러한 종목군들은 시가총액 자체가 낮고 예, 기업을 인수하는데도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라면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예.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좀 인위적으로 예,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있죠. 그렇죠. 아무튼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질문을 했던 것이 네. 관심 있는 종목이 어떤 예. 사업을 영위하는 종목인지는 어떻게 구분을 하시냐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심 있는 종목이 있어요. 예, 있죠. 걔가 뭘 하는지, 예. 뭘 생산하는지, 뭘 개발하는지 예. 어떻게 정보를 습득하세요? HTS 기업 개요를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기업 개요라는 것은 아주 쉽죠.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 이 화면 한번 잘 보시면요. 시청자분들도 HTTPS 안에 항상 이 화면에 있어요. 어떤 증권사를 쓰시든. 여기 지금 보시면, 종목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오늘 1부 때 했던 종목인데, 자, 부강약품이라는 종목입니다. 부강약품이라는 종목인데, 그냥 이름에서도 약품이라고 하니까 신약 개발하는 애구나. 대충 좀 알겠죠. 근데 이 밑에 지금 보시면요. 화면이 좀 많이 작아가지고 잘안 보이실 텐데, 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업종 분류가. 업종 분류가. 그러니까 의약품, 제약 및 바이오, 제약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것을 보게 되면 얘는 약 만드는 애구나. 그쵸? 약 말아서 파는, 약 만들어서 약 파는 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테마가 제약 테마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강약품이라는 종목은 이 부강약품이라는 종목에 영위하는 사업 부분을 파악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게 되면, 예, 이익 대비 주가 위치 파악. 이익 대비해서 주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시총 크기, 거래 유동성 확인. 여기서 이제 앞에서 수용 씨가 말씀하신 내용, 들이 나옵니다. 다시 이제 화면을 좀 넘겨서 보시면요. 오늘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자, 보세요. 일단 테마 파악은 했고요. 테마 파악은 했고, 그, 밸류에이션, 가치 대비, 펀더멘탈 대비해서 지금 주가의 위치가 어디냐, 어느 정도 뭐 많이 고평가되어 있냐, 저평가되어 있냐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이쪽에 간단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좀 상대적인 것인데, 앞에서 이제 수용 씨가 EPS도 얘기를 했고, PBR도 얘기를 했고, PER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업종 PER이라고 있고요. 예. 이 지금 현재 부가제품의 PER이라는 것이 있고, PBR도 있고요. 그쵸? 배당 수익률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PBR이라는 지표와 PER이라는 지표를 그, 단순히 이제 PBR은 청산가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배 수준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지금 이 부가제품이라는 종목이 지니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인데 얘는 지금 1.5배예요. 1.5배면 적정하다 이 정도로 좀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PER 같은 경우는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얘는 PER이 50배예요. 50배. 상당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데 절대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요. 절대적으로. 근데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이 뭡니까? 수용 씨하고 강의 시작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절대적인 것이 필요가 없다. 상대적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의약품, 제약, 바이오, 업종, 테마 안에 PER로서는 그리 많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부가제품이라는 종목이.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PER이 10배다라고 했을 때 시장 PER이 10배다라고 했을 때,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도 뭐 9배, 10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시장 PER 대비해서 시장 PER가 연동이 되는 업종군의 종목이라고 한다면, 10배를 넘어가면 고평가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낮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PER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종목군들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상황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종목이 내려왔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PER 50배짜리의 부가제품. 그러니까 현재 구간상에서 이 부가제품이라는 종목의 주가 위치를 한번 보니까 청산가치 대비해서는 별로 뭐 고평가도 아니고 저평가도 아닌 거예요. PER 대비해서도 동업종, 동테마 대비해서 특별하게 고평가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이 종목은 그냥 고만고만하구나. 네? 이 정도 주가 위치가 고만고만하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차트를 해석할지 모르신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차트가 뭐, 시세가, 가격이 흘러오는 그 차트를 한눈에 딱 보시다 보면, 지금 주가 위치가 많이 오른 상태에 있구나, 또는 많이 내린 상태에 있구나, 이 정도 파악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차트를 보지 않고서라도, 이런 기본적 분석의 업종이나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담아둔 상태에서는 이 기본적 분석의 보조지표들만 봐도 현재 주가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굳이 이제 차트를 등락이 나온, 가격의 변동이 나온 차트를 보지 않고서라도 아무래도 이제 차트를 보고 판단하는 게 쉽기는 하죠. 예, 쉽기는 한데
여기서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거래 유동성을 이제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 약간 좀 흥미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제가 이제 수용 씨한테는 한번 가르쳐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아까 이제 말씀을 해드렸던 것이 해주셨던 것이 주주 현황에 대한 거였잖아요. 네. 주주 현황.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주주 현황이에요. 주주 현황은 시청자분들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굳이 주주 현황을 지금 누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어디에서 또 연기금에서 또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어디 뭐 인베스트에서는 또 얼마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판단하실 필요는 없는데 개별주들이나 예, 약간 가벼운 소형주들 공략하실 때는 꼭 보셔야 돼요. 꼭 보셔야 되는데 누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비중이 주요 주주 비중으로 지분으로 묶여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보시면 앞에서 이제 제가 시제 화면으로 보여드린 게 유동성을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동성. 물론 유동성 체크는 차트를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를 보면서도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거래가 수반이 되느냐 이걸 보시면 유동성 체크가 가능합니다. 굳이 차트를 보지 않고서라도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유동성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잖아요. 발행 주식수. 발행 주식수가 지금 보시면 얘는 2,800만 주입니다. 2,800만 주. 발행 주식수가 2,800만 주라고 한다면 2,800만 주는 우리 그 지금 증권시장 안에서 전부 다 거래될 수 있는 주식수를 뜻하는 거예요. 이 이상은 거래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래할 수 있는 주식수가 2,834만 4,600 주. 라는 것이죠. 근데 2,800만 주가 상장되어 있기는 하는데 이 2,800만 주가 모두 다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에요. 2,800만 주가 다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 주주 같은 주요 주주 같은 경우는 물량을 쥔 상태에서 내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소위 파킹 물량이라고 합니다. 묶여 있는 물량, 출회되지 않는 물량.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대략적으로 40만 주에 55% 정도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800만 주가 상장이 됐다 하더라도 1,200만 주 정도만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 1,600만 주 정도는 주요 주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 포함해서 주요 주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물량은 거래되지가 않고 있죠 지금. 잠겨버린 거예요 한쪽에 잠겨버린 겁니다. 움직이질 않고 있는 물량들이 이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200만 주가 시장 안에서 거래될 수 있는 최대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지가 않잖아요. 네. 1,200만 주면.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좀 이제 거래를 죽인 상태에서 시세 변동이 좀 빠르게 일어난다라고 하면. 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히 이제 그 제가 지난 예전에 이제 수용 씨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이 네. 보세요. 자, 저는 예를 들어서 수용 씨는 네. 이 부강약품이라는 종목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개인 투자자입니다. 예. 근데 부강약품이라는 종목을 좀 사고 싶어요. 예. 말이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 싶은데 자 보세요. 앞에서 이제 2,800만 주라고 했어요. 예. 2,800만 주 중에 1,600만 주는 주요 주주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 1,200만 주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소영 씨가 정말 이 종목이 너무 좋아 보여서 1,000만 주를 샀습니다. 제가요? 네. 그 정도 돈이 되죠, 제가? 예, 1,000만 주를 샀습니다. 예. 1,000만 주를 샀어요. 그러면 예. 수용 씨가 1,000만 주 가지고 있으니까 예. 나머지 유통되고 있는 주수는 얼마예요? 200만 주죠. 그렇죠? 예. 최대 주주와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빼면 나머지 내가 모르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용 씨가 이 1,000만 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수용 씨가 팔지만 않아줘도 종목에 희소성이라는 게 프리미엄이 계속 붙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유통이 계속 유통 주수가 줄어드니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그 개별주들 같은 경우도 개별주들의 움직임 같은 경우도 상투권에서 항상 거래가 그렇게 많이 터지는 이유가 네.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그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차트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있잖아요. 기아차. 올라가는데 종목은 상승을 하는데 거래가 계속 줄어요.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늘게 되면서 시세가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잠겨있던 물량들이 팔자로 나오면서 시세가 꺾이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꼭 기아차뿐만 아니라 뭐 소위 이제 뭐그 급등 테마라고 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 몇번 상한가 툭툭툭 치고 올라가더니 고점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러면서 거래량 같은 경우도 거래상표라고 하면서 급증을 하죠. 거래량이 급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예. 내가 A라는 종목의 주식을 예. 주식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유통되는 주수가 많이 없잖아요, 시장에서. 그러면 한쪽에서만 살짝살짝만 사줘도 시세가 금방 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대부분인데 나는 내놓지 않습니다. 계속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한쪽에서 좀 찔러주면, 그러니까 매수를 해주면 가볍게 뛰어오를 수가 있겠죠. 유통주수가 좋은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항상 상투권에서는 변동이 커지면서 거래상투가 나오는데 그 잠겨있던 내가 가진 물량을 내놓기 시작하면 거래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투에서는 항상 거래량이 급증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근데, 거래량이 급증해서 대량 거래가 나오면 예. 그때는 매도 신호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한 마디는 끝난 거죠. 한 마디는. 근데 급등 형태를 잘 보시면요. 이런 걸꼭 아셔야 돼요. 한번 뭐 상한가 랠리 들어갔다가 변동진 폭이 커지면서 음봉도 뚝뚝 떨어지면서 하한가도 가고 거래량이 급증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 종목이 이제 끝났구나라는 판단이 해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급등 형태의 종목군들 정말 많이 가는 종목군들은요. 상한가 랠리가 한번 들어오더라도 변동성을 주고 한몇 달간 쉬었다가 다시 올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민자형이라 그러나요? 그런 걸? 삼파동이라고 아, 합니다. 삼파동이요? 삼파동. 그러니까 세 번의 급등 형태가 있는 거예요. 세 번에. 그러면서 이제 정말 대시세가 나는 종목군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이제 거래급증의 거래상투라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유 때문에 항상 발견이 되는 겁니다. 고가권에서는. 급등한 종목군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속일 수가 없어요. 거래량을. 제가 팔면 가지고 있는 많은 물량들을 팔기 시작하면 거래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저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예. 38을 이제 올라갔어요. 처음에 거래량이 많아요. 네. 그러고도 또 올라갈 수 있어요? 한두번 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한마디가 끝난 상태에서의 이 거래 상투, 그러니까 단기 고점 안에서의 거래 상투는 항상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항상 1파동과 2파동과 3파동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1파동이 이제 막 올라와가지고 거래 상투가 어마어마하게 터졌어요. 근데 눌렀다가 거래주기 눌렀다가 2파동 들어갈 때는 거래가 더 터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 지나고 보면 이게 그렇게 많이 터진 게 아니었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거래량이라는 게왜 중요하냐면요, 시청자분들. 제가 앞에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기본적인 내용들도 지금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이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내가 사든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내놓게 되면 많이 팔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래량이라는 게. 시세라는 건 약간 인위적인 시세도 가능하죠. 알게 모르게 가능하죠. 시총이 작은 것들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하루에 거래 뭐 1,000원짜리인데요. 1,000원짜리인데 하루에 거래량이 해봤자 만 주밖에 안 돼요. 만주 1,000원짜리 만주 거래하면 얼마입니까? 천만 천만 원. 원이잖아요. 예. 만주 거래되는 종목, 1,000원짜리 만주 거래되는 종목 수용 시간 한 천만 원 하루에 그냥 사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몇 프로 그냥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예요. 시세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압니다. 이 종목이 2,000원짜리 만주 거래된 종목이 오늘 한 10%가 올랐어요. 근데 이게 대단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사실. 1,000만 원 가지고 올린 거
내가 1,000만 원또 사면 또 오를 텐데 네. 또 사가지고 내가 팔면 또 같이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무튼 시세에 대한 변동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도 그 그냥 눈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거래량하고 거래량을 우선시하시면서 항상 거래량하고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주요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 비중이 얼마냐에 따라서 발행 주식수, 발행 주식수에서 주요 주주들의 지분율을 빼게 되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거래 주수가 나온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유동성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총 크기와 거래 유동성을 확인을 하자라는 거였죠. 우량주의 경우는 신용등급을 확인해야 되고 기관 포트폴리오, 기관 리포트의 전망을 확인하자라는 것인데 이거는 약간 그 뭐 완전히 이제 비중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참고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서 잠깐 좀 빼먹었던 게 시가총액이죠. 시가총액. 네.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의 규모의 종목이다. 이 시가총액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시가총액이 뭐 예를 들어서 몇 조 원, 1, 2조 원 규모의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시장과 동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크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몇 조 원 규모의 이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시장 지수대 있잖아요. 코스피 지수대하고 코스피나 코스닥의 지수대하고 연동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몇 조 원 규모의 종목은 조금만 움직여도 지수대의 움직임을 등락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3,200억 원이에요. 3,200억 원. 예,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시장과는 별개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막 오르고 있어도 얘는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 움직임에 영향을 제한적으로 받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관 리포트에 대한 건데요. 얘는 지금 기관 리포트가 없네요. LG 상사를 좀 보죠. 예. LG 상사를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게 이제 컨센서스라고 있잖아요. 네. 예. 기관들이 이 LG 상사라는 종목의 바이나, 그쵸, 셀, 그리고 홀딩을 어느 정도로 외쳤냐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사실상 이 지표는 시청자분들 그 증권사에서 나오는 보고서 안에서 사란다고 사고, 팔란다고 팔고, 가지고 있으라고 한다고 가지고 있고, 안 맞잖아요. 시장 안에서는. 실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기관 컨센서스는 투자 의견은 어디에 참고를 하시냐면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매출하고 영업이익하고 예, 그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것과 이제 부합할 경우 이것을 이제 참고해서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거나 낮게 보거나 한다라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 그 뭡니까? 투자 의견, 예, 기관들의 투자 의견 같은 경우는 맹신하는 사람들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요. 예, 그냥 보통 그 우리나라의 기관들이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나올 때 그 매도 의견이 거의 없잖아요. 예, 그래서 홀딩 옆에 바이 쪽으로 와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스트롱 바이까지 S라고 지금 빨간색 선이 있는데 이쪽까지 와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의 그 패턴에 가능성을 조금 더 더해줄 수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얘는 이쪽 그 스트롱 바이까지 강력 매도 정도까지 와 있으면 와 있을수록 좋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고요. 기관 리포트에 전망 확인을 했죠. 그리고 우량주의 경우는 신용등급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신용등급은 여기 있습니다. 기업 어음 뭐 회사채라고 해서 신용등급이 있는데 신용등급이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무디스에서 프랑스의 그 은행들 예, 12개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었잖아요. 이 기업은행의 신용등급이라는 것은 얘가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자금 조달을 하는데 얼마나 원활한 그 문제 없는 애냐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A 플러스도 있고요. 그렇죠. AA 플러스, AA 마이너스, AA 제로도 있고 뭐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대형 우량사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시청자분들이 관심 가진 종목에 뭐 유동성 위기나 뭐 그런 얘기들이 불거진 상태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굳이 체크를 해주실 필요는 없는데 예 그냥 기본적으로 이 재무제표만 보고 내가 종목을 판단한다라고 했을 때는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넣어봤고요. 그래서 그 자금 조달을 하는데 얼마나 원활하게 할수 있냐를 판단하는 데에서는 기업 신용등급을 예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재미없나요, 수영 씨? 아니요, 유익합니다. 네. 좀 이런 이해는 걸 알아야 더 하시겠어요? 투자에 신중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는 하시겠어요, 좀? 예. 예. 근데 그 이제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듯이요. 그꼭 우량주 가치 투자 예. 네. 한다라고 해서 이 재무제표 보는 거 아니에요. 개별주 이제 단타 칠 때도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 뒤에 이제 하겠지만 그 유상증자 있잖아요. 예. 부사채 발행한 거. 네. 그런 것들이 일정이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이 개별주들, 급등주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체크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분율 판단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실. 지분율 판단하는 게.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무제표를 좀 해석해보자 하는 것이고요. 예. 매출액하고 이제 영업이익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할 때도 패턴이라는 게 수십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본적 분석도 재무제표도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수용 씨, 방향성의 전환, 변곡을 지날 때는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방향성을 세 가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하락하고 있다가 추가 하락이 일어나는 경우하고 하락하고 있다가 횡보하는 경우. 하락하고 있다가 반등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이게 이제 아주 원초적인 패턴이잖아요. 원초적인. 그러니까 하락하다가 상승하고, 하락하다가 더 빠르게 하락하고, 추가 하락하고, 하락하다가 횡보하고인데, 기업의 펀더멘탈도 이 원초적인 패턴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하락하고 있다가 상승하기 시작하고요. 기업 이익이 하락하고 있다가 추가 하락을 하고, 기업 이익이 하락하고 있다가 감소하고 있다가 정체되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보통 주가라는 것은 안 좋은 시기에서 좋아지는 그 변곡,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고 있다가 증가하는 그 시기에 주가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올라 물론 지금 하락하는 것만 예를 듣기는 했지만 올라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가 정체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가 더 빠르게 증가를 하는 것보다 이익이 감소하고 있다가 증가 추이로 돌아설 때 가장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패턴인데 이 추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상. 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어떤 내가 기업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핵심이죠, 핵심.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이익률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펜을 만드는 회사의 오너입니다. 이 펜을 만드는 회사의 오너인데 저는요, 이 펜을 1년에 1,000억 원을 팔아요. 그래서 100억 원을 남깁니다. 근데 100억 원의 순이익을 남기게 아니 영업이익률을 남기게 되는데 저는 1,000억 원의 매출을 가지고 그냥 이 패만 파는 게 아니라 매출이 들어오면 부동산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이익이 더 늘거나 오히려 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은 주 사업 부분 내가 진짜 이그 회사가 주 사업 부분으로 영위하고 있는 그 영업 부분에서 나온 이익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이 영업이익이라는 게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매출이라는 것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화학주들이 매출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니에요. 매출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닌데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그러니까 난 천억 원을 팔아가지고 100억을 남겼었는데, 올해는 천억 원을 똑같이 팔았는데도 10억 원은 못 남겼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 일례로 이제 화학업종 같은 경우도 매출액은 그렇게 감소가 안 됐는데,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원재료 값이 많이 늘거나, 제품가가 하락을 하거나,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뭡니까? 연매출 천억 원을 올리는데 한 개당 만 원에 팔았어요. 네.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경기 안 좋다 하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계속 떨어지니까 제품 가격을 내려버렸습니다. 한 8천 원으로. 근데 반면에 이걸 만드는데 필요한 원재료 가격은 작년에 2천 원이었는데 올해는 3천 원까지 올라버렸어요. 그러면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싸게 파는 형태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거고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재무제표 안에서는. 그래서 예전에 그 조선업종들이요. 네네. 저가 수주도 이런 맥락으로 보면 그렇죠. 되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업황에 대한 것들이나 현재 뭐 경기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들도 계속 등락을 거듭하잖아요. 예.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저가 수주 유럽의 선주사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 배 만들어 달라고 못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든 일본이든 조금이라도 따오려고 일거리를 네. 일감을 따오려고 계속 그런 노력들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실질적으로 올해 연초에도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이 당시 금융위기 당시에 조선업종이 저가 수주에 주력했다가 그 저가 수주된 그 수주권들의 네. 이익이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야 되죠? 부메랑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것들을 그 당시에는 그냥 계속 일감을 좀 찾자라는 식으로 계속 가져온 겁니다. 계속 일만 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조선사들 같은 경우도 예를 참 잘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배를 만드는데 하루 뚝딱 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2, 3년 동안 턴을 두는데 네. 그때 수주했던 그 수주권들의 매출 이익 반영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익률이 계속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것이 있고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뭐 하려고 그랬죠? 예. 부채 총계와 자본 총계를 합한 것이 자본 총계라고 하는 것은 다 기본적으로 아실 거예요. 부채도 네. 하나의 자산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 될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자산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현금성 자산이나 부동산이나 뭐 여러 개의 공장이나 그런 가치를 합한 것이 한 천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 또 이 천억 원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부채를 한 100억 원을 줬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자본 총계와 부채 총계를 합한 것이 자산 아닙니까? 예, 자산 총계입니다. 네. 예, 잘못 나온 거죠? 예, 지금 네. 여기 자본 총계가 똑같이 또 있네요. 예. 예. 그래서 1100원의 재산을 나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채까지 합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부채 비율과 유보율 같은 경우는 그 손쉽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시청자분들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시청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 기업의 회계를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 필요한 내용들만 예, 집어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앞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것들이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고요. 중요하니까. 네. 그리고 그 부채 총계와 자본 총계에 대한 것들인데요. 여기 있습니다. 자본 총계가 여기 있고요. 화면 잡히나요? 자본 총계가 여기 있고 부채 총계가 여기 있고 자산 총계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총계와 자본 총계를 합한 것이 이제 자산 총계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시청자분들이 그 하나하나씩 매년 예, 분기마다 체크를 하시면서 얼마가 늘었네, 얼마가 감소했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손쉽게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겁니다.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라는 게 있죠. 이 밑에 보시면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라는 게 있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PBR이나 그 PER, 네. EPS와 같이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상대적인 게 아니라 유보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기업이 가진 그 유동 자산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 자산이 많으면 안전하잖아요, 적어도. 네. 그렇죠?
그리고 부채 비율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인데, 보통 이제 부채 총계와 자산 총계를 합쳐서 한 100% 정도의 비율을 이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조건 유보율이 높고 부채 총계가 작다라고 해서 매력적인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안정적인 것과 매력적인 것은 다르죠.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안전한 종목이에요. 예. 유보율이 막 몇천 프로가 되고요. 부채 총계는 몇십 프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A라는 종목이 유보율이 한 1000%를 이상 하고 부채 총계가 뭐 한 10%밖에 안 된다라고 치면, 네. 자,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유보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버는 돈을 회사 안에 계속 자산으로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네. 부채 총계가 10%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얘는 지금 빌린 돈이 없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판단을 쉽게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이 이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안정적인 거든요. 엄청나게 안정적인 것인데, 네. 투자 매력으로는 좋지가 않습니다. 뭐냐면, 이 정도의 극단적인 부채와 적은 부채와 많은 유동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부채가 이만큼 적다라는 것은 얘가 지금 이 상황에 안주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까 이 펜을 예로 들었었잖아요. 매년 1000억 원 정도의 매출과 100억 원 정도의 이익금을 예, 기록하고 있는데 더 나아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유보율이 이 정도면 유보율이 이 정도고 부채가 이 정도로 적은 상태에서 투자를 왜 안 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투자를. 이해하시겠어요, 도영 씨? 네. 예. 그러니까 돈을 쌓아도 마찬가지 뭐 해요.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이익이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 이익이 성장을 해야 주가도 성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보율이 1000%, 유보율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유동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유동자산을 그냥 가지고 있어 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번 돈 아니에요? 그렇죠. 번 돈이 될 수가 그러면 있겠죠. 그러면 주주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원을 할 수도 있죠. 배당이라는 것이 있죠.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배당이라는 것은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뭐 몇 프로 딱 정해놓고 얼마 벌었을 때 얼마 줘라 이런 게 너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유보율이라는 거, 주주들은 제가 이제 첫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주식이라는 것은 뭐 시청자분들도 이제 법인을 설립하셨거나 법인에 지분을 투자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지분을 투자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 내가 투자금을 대모로 인해서 얘가 잘 굴러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네. 이익금을 같이 주주들이 나눠 갖는 네. 게 목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투자하세요, 주식 투자를? 아닌 것 같은데요? 시세 차익이잖아요. 예. 시세 차익. 그러니까 주주들은요, 증권 시장 안에 주주들은요, 적어도 이 돈을 활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부채가 10% 정도로 적다라고 해서 안정적이다라는 게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돈 빌려라. 한 100%까지는 빌려도 된다. 그 돈 가지고 빌려와서 투자해라. 나중에 돈 더 벌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안정적이다라고 해서 투자에 그 매력이 있는 것은 그러니까 아닙니다. 은행 대출 금리보다는 우리가 더 벌지 않겠냐.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런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수영 씨도 그런 생각들을 좀 재테크하면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오피스텔을 하나 샀을 때 연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 아니 그 리스크 감소하지 않고 은행에 넣어놨을 때 금리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 네.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더 나은 쪽에 이제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라는 것은 예, 무조건 극단적으로 안정적인 것만 찾아다니시는 게 아닙니다. 네. 예, 주식이라는 것은 꿈을 먹고 사는 게 주식이잖아요. 이후에 전망 자체가 밝아야 되는 것이고 예, 때로는 공격적인 투자도 주가에는 득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과 유보율, 예, 유보율은 많으면 많을수록 안정적인 것이고 부채 비율은 적으면 적을수록 안정적인 것인데 정도껏 해야 된다라는 거
예. 그 정도 것이라는 게 부채 비율은 보통 이제 100% 정도, 100%에서 한150% 정도를 이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장 안에서는. 근데 이것도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는 또 다르죠.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는. 그 정도고요. 자, 이번 세 번째인데요. 이제 앞에서 이제 개념들, 매출액하고 이익, 영업이익하고, 예, 부채하고, 뭐, 그러니까 부채하고 그 뭡니까? 유보율은 회사의 안정도를 얘기를 한다라고 했죠. 이익, 그 영업이익하고 매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얘가 지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가지고 얼마나 팔고 얼마나 남기고 있는지를 나타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패턴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패턴.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증가하다가 추가 증가하고, 증가하다가 정체되고, 감소하다가 정체되고. 그렇죠? 이게 뭐왜 중요하냐면요. 보세요. 재무제표 기본적 분석과 실전 투자는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뭐냐면 제가 차트를 보면서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패턴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 재무제표 기본적 분석 안에서도 패턴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증가율, 감소율, 추세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증가 추이잖아요, 추이. 그러니까 지금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수용 씨 회사 이름 하나만 알려주세요. 네, 아무거나. 아무 회사나요? 네, LG? LG. 네. 저는 딴거 나올 줄 알았어요. 네, 리치맵? 아니, 아니요. 네. 여의도에 있는 거. 네, 아무튼. 스타로그인? 네. 아무튼. 네. 그 LG가 있습니다. 네. 예, 예를 들어서, 아니, 그 LG라고 하면 좀 네. 이상할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야 되니까요, 제가. 예, 뭐, A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A라는 종목이 단골이에요, 단골. A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 이 추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본적 분석도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시청자분들. 상대적인 겁니다. 지금 얘가 고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시장 안에 모든 종목이 다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고평가가 아닌 거예요. 시장이 고평가를 받고 있는데 얘는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 거의 모든 종목군들이 고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정말 저평가가 찔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A라는 종목이 지금 만 원, 천 원입니다. 천 원입니다. 실제로 뭐 매출액 천억 원, 매출액 천억 원에 영업이익 뭐 3억, 매출 천억 원에 영업이익 3억 해가지고 가치평가를 절대적으로 해보니까 1,000원이 적정 주가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후에 내년의 전망은 2,000억 원 정도가 될것 같아요. 아니, 아니죠. 이렇게 예를 들면 안 되고요. 매출액 1,000억 원에 3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지난해에. 근데 얘는 1,000원이 적정 주가입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800원이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얘가 지금 절대적으로 200원 정도의 주가 할인 디스카운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올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이라고 했잖아요. 이후 전망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매출액 1,000억 원에 영업이익 3억 원을 내고 있는데 내년에 되면 매출액은 1,000억 원으로 유지될 듯 싶으나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설 것 같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800원도 비싼 겁니다. 앞에서 이제 이 얘기를 했잖아요. 감소, 패턴, 세 가지 했었잖아요. 네. 가장 이상적으로 매력적인 종목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매출액과 영업이익 대비 주가가 1,000원으로 저렴하더라도 이 추이가 계속해서 매 분기마다 상승을 하고 매 년마다 상승을 하면서 증가 추이를 나타내게 될때이 종목은 지금 비싸더라도 더 가요. 따라간단 말이에요. 보통 주가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기업의 이익 모멘텀을 선행합니다. 선행. 제가 이제 그 일부 시간에 LG 상사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렸었잖아요. LG 상사를 한번 보세요. 어제 장 끝나고 나서 2분기 실적 발표했단 말이에요. 어제 장 끝나고 나서 2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부정적으로 아니 많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자 2월 달이에요. 2월 달에 61,200원의 고점을 확인을 했고요. 61,200원의 고점이 2월 27일 날 나왔고요. 계속 내려와요. 계속 6월 달까지 3만 원 초반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 좋은 실적을 어제 발표를 한 거예요. 어제. 다 이미 내려온 상태에서 실적 발표하니까 오늘은 오히려 강세 마감했습니다. 강보합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반영이에요. 선반영. 자, 잠깐만요. 그래서 이 추이라는 게, 추세라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비싸더라도 이후 전망이 계속 괜찮다라고 하면 비싼 게 아닙니다. 수요는 계속 있고 이익 말 그대로 높은 꿈이기 때문에 꿈을 먹고 사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이후에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비싸다라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실적 보실 때는 일시적인 일회성 요인이라는 게 아까 이제 LG상사 1부 시간에 설명을 좀 해드렸었잖아요. 8광구, 5만에 있는 8광구가 파이프라인 교체로 인해서 170억 원 정도의 매출액 감소가 있었습니다. 2분기에. 3분기에도 부분적으로는 감소될 수 있어요. 8월 달까지는 파이프라인을 교체해야 되니까. 근데 파이프라인을 교체하고 나면 다시 산화할 수 있는 매출이잖아요. 일시적인. 그게 이제 일회성 요인들입니다. 뭐, 그, 많이 자주 나오는 이제 일회성 요인들로는 퇴직금 정산. 그쵸? 그런 뭐, 연말 보너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일회성 요인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좀 감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한 분기가 꺾였다라고 해서 이게 왜 꺾인 건지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꺾였구나 이제 실적 하락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회성 요인이라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기업 실적 판단하는데. 예, 이거는 아까 비슷한 거고요. 자, 일단은 오늘 그 강의는 이 정도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네. 적다 보니까 오늘 이 정도까지 하고 네. 다음 주에 복습할 때요. 예, 모멘텀 재료 종류하고 시장 모멘텀, 개별 모멘텀 뭐 이 정도만 하고 예, 복습하고 다음 주에 본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네. 하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 고정인 전문가의 강의를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코너는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도와줘요 리치맵 순서입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31 하나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입니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한 종목 상담 시간 도와줘요 리치맵. 네, 오늘 들어온 고민들 해결에 앞서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31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사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의 주인공은 충남 홍성에 사시는 50대 투자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용 씨. 저는 충남 홍성에 사는 투자자입니다. 제가 도와줘요 리치맵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이유는 관심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시아나 항공인데요. 이미 수익을 본 종목이기도 하고 또 얼마나 오르는지 보고 싶기도 해서 재매수를 하고 싶습니다. 언제 사면 좋을까요? 네,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시아나 항공 상담을 한번 받아볼까요? 예. 고정 전문가님, 지금 예. 매수 시기인가요? 아시아나 항공 어떻습니까? 아,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죠. 네네. 예. 일단 아시아나 항공은 그 항공주들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대표적으로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 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국내선의 운임 인상을 8년 만에 한다라고 발표가 났었죠. 그래서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이후에 모멘텀이 좀 붙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항공주를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예, 1등주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아나항공보다 실질적으로 대한항공이라는 종은 주식이 있잖아요. 더 우량한 종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대한항공이 내릴 때는 아시아나항공도 같이 약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고요. 강세를 볼 때는 또 같이 강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인데, 얘네들은 두놈이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이라는 게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을 굳이 이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좀 지켜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한국 기준의 유가, 그쵸?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죠. 두 가지는 꼭 알고 가셔야 되는데, 유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급락세가 좀 멈춘 상태에서 하향 안정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아무래도 오늘 화학주하고 정유주들이 상당히 큰 상승을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상당히 큰 상승을 했죠, 오늘 장중에. 근데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유가가 올라야 상승 탄력이 붙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반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 사이에 벤 버냉키 의장의 의회 증언까지 이제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유가라는 것은 반등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항공주 같은 경우는 제트 유가를 꼭 민감하게 반영을 하는 업종군들인데, 유가의 반영을 민감하게 하는 업종군들인데,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만큼 수익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아무리 유류 할증료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라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항공주들을 보시는 데 있어서 차라리 정유업종과 항공주를 두놈을 같이 놓고 보시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밤사이에 이제 모멘텀이 붙을 수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소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아시아나항공을 다시 이제 매수, 아시아나항공을 그 이후에 이제 접근을 다시 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올라 있는 종목을 따라잡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요. 국제유가가 이제 하락함에 따라서 6월 달 후반부부터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하고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종목의 크기가 더큰 대한항공이 탄력이 더큰 상황입니다. 바닥 구간에서 더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꼭 항공주로 매매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대한항공을 좀 권해드리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시아나항공을 매수를 한다라고 해도 내일이나 내일모레까지 이제 타이밍을 좀 뭡니까? 서두르지 마시고요. 차트를 좀 다시 보시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뭐 6, 7천 원대 이하 구간에서는 기다리면 올수 있는 단가이기 때문에 서두르실 필요 없이 7천 원 이하 단가에서 오시면 아무래도 이제 경기 동향이라는 게 상당히 좀 민감하죠, 유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굳이 항공주는 지금 현재 권해드리고 싶은 업종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지금 매수보다는 오히려 7,000원대 이하에서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보자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알아볼게요. 문자 상담으로 이어왔는데요. SK하이닉스입니다. 매수가는 24,200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목표가 손절가가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SK하이닉스 오늘 마이너스 2.29% 하락해서 21,300원의 종가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좀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어떻습니까, SK하이닉스? 24,200원에 비중 30%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요, 시장 반등이 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반도체 업종의 종목 선두주자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는 시장 반등 들어가면서 3일 동안 오늘까지도 반등이 이루어졌고요.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오히려 추가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냐면, 앞에서 이제 유가 얘기를 했어요. 항공주하고 정유주 얘기를 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디램 가격입니다. 디램 가격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경기에는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디램 가격과 뭐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제 경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확신이 서지 않은 흐름상에서는 이 경기 민감한 하이닉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좀 풀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차트를 좀 보시면요. 작년 8월 달에 이제 시장 충격이 올때 상당히 좀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제 디램 가격 하락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컸었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시장이 반등이 들어가고
연초까지 2월, 2, 3월 달까지 이제 반등이 들어가는 흐름상에서 SK 하이닉스도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그런 탄력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번에 이제 5월 달 조정을 거치고 시장 출렁일 때 시장이 출렁이는 변동 구간 상에서는 시장보다 지금 못한 종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상에서는 이전에 그 8월 조정을 거치고 나서 횡보를 했던 구간이죠. 횡보를 했던 구간인 2만 1000원 구간 정도, 2만 600원에서 2만 700원 정도의 구간 상에서 이제 저점 지지 테스트를 다시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그 하루 이틀 사이에는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참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데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예, 저점 확인 이후에 반등이 들어갈 때는 기본적인 자율 반등의 목표치가 한 2만 3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추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밴드 안에서 그냥 등락을 거듭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종목을 오래 가져가지 마시고요. 예, 오래 가져가지 마시고 2만 3천원 이상 위쪽으로 보시는데, 2만 3천원 정도 위쪽에서는 한번 끊어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만 600원에서 2만 700원 정도가 지지 테스트이기 때문에 종가상 이탈 시, 2만 600원의 종가상 이탈 시에는 손절에 대한 고려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만 600원의 종가상 이탈이라는 것은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이 어렵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말고도 시장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주식 비중을 좀 줄여줘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예, 반영이, 네, 될 겁니다. 네. 네. SK 하이닉스 2만 600원 종가 이탈 시, 네, 손절이고요. 목표는 2만 3천원대 이상입니다. 네, 다음 종목 좀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신라입니다. 매수가는 53,800원이고요. 비중은 50%입니다. 산 지 열흘 됐는데 급락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호텔 신라, 어떻습니까? 예. 호텔 신라는 이번 지난주부터 시작하고 좀 거꾸로 가는 종목이죠. 예, 오늘도 급락이 나오면서 한 4% 가까이 밀렸는데요. 3.5% 이상 밀렸는데요. 자, 시청자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기아차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잠깐 강의하는데도 기아차 비율을 좀 들었었잖아요. 거래량 얘기하면서. 잘 보세요. 그 화면을 좀 보세요. 그 화면을 좀 잡아주세요. 차트 화면을. 자, 지금 보시면요. 자, 소영 씨도 이거 보셔야 됩니다. 네. 예. 자, 지금 보시면, 호텔신라라는 종목이 26,000원부터 지금 5만원대까지 쭉 잘 오르잖아요. 네. 잘 오르는데 거래량이, 네,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감소했네요. 거래량이 계속 감소를 하죠. 예. 최근에 변동성이 늘어나면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래량이 늘지 않았던 시장, 아니, 그 종목이, 호텔신라라는 종목이 계속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감소를 해오다가, 예, 최근에 5만원대를 이탈하면서 거래량이 급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기조 변화라는 겁니다. 기술적인 흐름상에서 기조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과 같이 호텔신라라는 종목이 정말 잘 가고 더 갈 수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한다면, 거래는 죽인 상태에서 고점을 계속 높여가고 저점도 계속 높여가는 흐름들이 좀 나왔겠죠. 근데 최근의 흐름으로 보면 5만 원이 이탈되면서 추세도 깨졌을 뿐더러, 추세도 이탈이 됐을 뿐더러 거래량도 지금 수반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전의 상승 기조는 깨졌다라는 겁니다. 변화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지금 53,800원에 매수를 좀 하고 계시는데요. 네. 산 지 10일 됐는데 급락하셨다라고 했죠. 빨리 팔고, 예, 나와야 될까요? 예. 매도를 하긴 하시는데 지금 추격 매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늦었기 때문에. 현재 오늘 종가가 47,500원이고 5만 원 이상에서는 매도 가능하세요. 아무래도 장기간 동안, 작년 8월 달부터 올해 이제 6월 달까지 장기간 동안 상승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 애들이나 다 건드리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호텔신라. 네. 근데 걔네들은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등락을 주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 하루 이틀 정도 저점이 밀린다라고 해도, 네, 5만 원 이상 반등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네, 호텔신라 5만원대 이상에서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내일자 공략주는요, LG상사를 들고 오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LG상사에 대해서 오늘 빨리, 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시간이 많이, 네, 없나요? 네, 내일자, 예, 홈런주, 네, LG상사. 예, 내일자, 예, 홈런주도 말씀드릴게요. 네, LG상사인데요, 그 1부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아까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재무제표하고 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2월달에 6만 원 이상 고점 잡혔었고요.
그 이후에 2월달부터 6월달까지 4개월 동안 종목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악화된 실적을 어제 오후 장마감하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실적이 안 좋은 실적이 시장의 예상보다 안 좋은 실적이 발표됐는데 추가적으로 밀린 게 아니라 오늘 강보합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실적에 대한 2분기 실적 바닥에 대한 전망과 적어도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보다 한참 밑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저효과라는 게 있다라고 했잖아요. 적어도 3, 4분기에는 아무리 못해도 2분기보다는 올해 2분기, 어제 발표된 2분기 실적보다는 괜찮을 거야라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선반영적인 측면상에서 실적 얘기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실적이 그렇게 좋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가격이 아니겠죠, 얘가.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기술적으로 잠깐 좀 풀어드리면요. 기술적으로 풀어드리면 지금 현재 그 6만 5천 원의 다중바닥 형성 이후에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수렴 형태입니다. 예, 수렴 형태이고 지금 보시면 이번에도 그 최근 이제 3, 4일 동안 바닥을 다시 확인한 상태에서 이제 반등 시도가 좀 들어갈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3만 7천 원의 돌파는 어렵지가 않고 3만 7천 원의 돌파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추세 형태에서 확장, 분출형이 되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만 1천 원 정도, 4만 1천 원에서 4만 2천 원 정도까지 단기적인 목표가가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4만 2천 원 정도의 영역권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다시 짜드릴 것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단기적으로 1차 한마디, 바닥 탈피 마디만 좀 그 수익을 내보겠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예, 6월달 말에 이제 저점을 잡아놓은 자리가 33,750원인데 악재가 반영이 기반영이 됐는데도 그 가격대가 다시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시장 악재가 됐든 개별적인 악재가 됐든 악재가 나와야만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라인만 순조선을 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공격주 LG 상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오늘 밤 9시에 고정현 전문가 인터넷 무료 방송이 있다고 하죠. 어떻게 들을 수 있죠? 아, 네. 이거 방송 마감하고요. 네. 제가 또 제자리 가가지고, 예, 화면 보여드리면서 음성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 오늘까지 시장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시청자분들. 예. 그 온라인상으로 리치맵 검색하셔서 입장을 하셔서요. 예, 무료 방송 들으시면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요. 예, 무료 방송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시청자 퀴즈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퀴즈 이벤트 문제는 제가 한번 내보도록 할까요?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출연 중인 애널리스트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고정현, 2번 주식천원, 3번 김수영, 4번 동방박사. 네, 아우. 좀 알쏭달쏭하네요. 네. 네, 자 역시 그 포털 사이트에서요 리치맵 검색하셔서요. 네,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클릭하신 다음에요 정답을 꼭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 오늘은 고정현 전문가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 투자후를 위한 투자 노하우를 알아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전문가 온라인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VIP 회원 가입 대상으로 홍삼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